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정우 멘토입니다. 멘토님,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한국가스공사요. 한국가스공사요? 네. 아, 이거 좀 요즘에 힘들겠죠? 매수가액 네. 판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5,000원에 40%요. 35,000원에 40%요? 네. 35,000원에 40%. 매수를 하고 나서 바로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수익 났다가, 제가 사고 나가지고 거기서 지지가 될까 했는데 그날서부터 떨어지더라고요. 아, 떨어질 때였나 보네요, 그러면. 네. 이거 걱정되세요? 좀 걱정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이거 흔든 건 아무 이유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흔들었지만 다시 올라올 거예요. 매수 가격보다 위쪽에서 팔수 있어요. 일단은 뭐,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38,000원 정도 봐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아, 우울면 파시면 돼요. 35,000원만 가도 그냥 팔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원래 주식이 무섭게 해요. 다 무섭게 하는 거예요, 아니, 다. 이렇게 들어가네 막 그냥 흔들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3만 원, 오늘도 31,000원을 깨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주, 이거, 한국가스공사가 3만 원을 막 깨고 내려온다 한들 이 회사가 없어집니까? 아이, 안 그러진 없어지죠. 않죠. 그러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러면 지금 떨어졌잖아요? 왜 네. 떨어졌을까요? 사람들은 팔고 싶을걸요? 사람들이 개인들이 팔면 이거 또 올라가요. 뭐 인저 그거 가스요금 안 올려준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가스요금, 그 공공요금은 그동안 안 올라갔던 이유는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사람들이 다 힘들었죠. 어려웠고. 그때 올릴 타이밍을 놓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또 물가가 올라가네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이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 어때요? 힘들죠. 그러니까 못 올렸던 거죠. 근데 결국은 이 회사가 만약에 유지를 할수 없을 정도로 적자를 이어간다면 이 회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면 정부에서 포기해야 돼요. 민영화 시켜야 돼요. 민간기업한테 넘겨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회사 망해버리면 우리는 가스 못 쓰는데요. 그러니까 민영화되면 이 회사는 상한가예요. 계속. 그러면 공공요금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는 버티기 힘들 때까지 버텼다가 결국 다시 올라가요. 지금 정기요금도 올라갔잖아요. 결국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참, 뭐, 이통기는 안 올려주신다 그래가지고. 뭐안 올려준다고 해서 그 가격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올라오면 잘 파시면 돼요. 모르다가 좀 멘토님 한번 상담 받아보려고 아, 전화드렸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네. 팔면 후회하실 거예요. 아, 제가 잘 보고 있어요. 아, 네, 멘토님도 얼마 감사합니다. 전해주시군요. 일대일 TV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청 많이 해주세요. 그럼요. 네, 매일 보고 있는데요. 응원하겠습니다.